안녕하세요. PS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인베이드 방어, 2대1 법칙, 그리고 자신이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극한으로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원딜 유저분들의 티어 상승에 도움이 되고자 다른 유형의 원딜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습관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습관과 프로 선수들의 습관을 비교하고 라인전에서 유형별 특징과 아군 서폿 유형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야 구간 솔로 랭크를 관전하면서 선정한 독이 될 수 있는 원딜러들의 습관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제목만 보고도 바로 캐치할 포인트입니다. 이즈리얼의 비전 이동뿐만 아니라 베인의 구르기, 루시안의 끈질긴 추격은 데미지를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 스킬들을 돌진기라 부르지 않고 보통은 도죽이라 부르죠. 이는 원딜의 특성상 안정된 포지션에서 지속적인 딜링을 뽑아줘야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다이아 하위권 유저들의 근거가 부족한 앞비전 케이스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반 인베이드 싸움으로 쓰레쉬의 전멸과 이즈리얼의 스펠이 전부 빠진 상황입니다. 서로 큰 딜 교환은 일어나지 않았고 라인은 중앙, 양 팀의 정글러는 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즈리얼이 W를 맞춥니다. 쓰레쉬의 스킬과 루시안의 스킬이 모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전 이동을 돌진기로 사용합니다. 쓰레쉬의 그립이 적중하고 이즈리얼은 데스를 기록하죠. 상대가 부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앞비전을 통해 딜 교환을 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쓰레쉬의 그립이 맞지 않았더라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쓰레쉬의 전멸이 없었기 때문에 라인전을 반반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 이는 굉장히 큰 스노우볼로 굴러갑니다. 쓰레쉬의 그랩을 맞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총 4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상대의 위협적인 스킬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쓰레쉬의 그랩, 사슬채찍, 루시안의 스킬이 전부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대 정글의 동선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니달리가 상대 정글 쪽에 와드를 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핑이 찍히지도 않았고요. 세 번째, 반면 아군의 정글 위치는 발각이 되었습니다. 탑에서 니달리의 위치가 파악 된 것은 적 바텀에게 딜 교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쓰레쉬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용된 스킬샷은 보이는 곳에서 사용한 스킬샷보다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거리를 벌려주고 피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다음 유저의 영상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즈리얼과 세나가 케이틀린과 나미 상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나가 무리한 딜 교환을 하다 세나의 스펠과 이즈리얼의 회복이 빠지긴 했지만 조합 상성에 비해 CS 차이도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나미가 앞으로 살짝 나왔고 이즈리얼이 W를 맞춥니다. 여기서 이즈리얼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를 또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상대방의 주요 스킬들이 전부 살아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의 Q와 나미의 Q가 전부 살아있었고 나미의 Q가 이즈리얼 퇴각 위치에 사용될 시 스킬을 맞지 않더라도 케이틀린의 지속적인 평타 딜링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미니언을 끼고 있었다. 이즈리얼의 신비한 화살은 딜 점유율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논타겟팅 스킬이기 때문에 상대가 미니언을 끼고 있을 시 맞출 확률이 낮아져 딜 교환을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세나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나는 스펠이 없었고 애초에 뒤에 있었습니다. 이즈리얼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은 세나의 입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뒤늦은 호응으로 인해 딜 교환을 손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적 정글의 위치가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누는 특히 라인 게입이 빠른 챔피언입니다. 잠깐의 방심이 그 즉시 킬로 연결되기 때문에 스펠이 없는 지금 상황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즈리얼의 무리한 딜 교환에 호응을 하려고 나온 세나는 누누의 갱킹에 당해 데스를 기록합니다. 특히 세 번째 포인트, 아군 서폿과의 호흡은 댓글창에서도 실제 인게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원딜러가 보기엔 각이었는데 서폿이 보기엔 각이 아니라든지 당연 디스코드로 소통을 하며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갈등이 자주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핑으로 최대한 커버를 해보려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말 완벽한 근거를 갖고 플레이를 했는가, 나의 플레이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서폿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바텀라인 승률은 어떤 서폿을 만났냐에 따라 갈리는 50대 50의 확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서폿 유저들에게도 당연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케이틀린이 라인을 푸시합니다. 나미의 체력이 얼마 없었고 이즈리얼이 W를 맞춥니다. 비전 이동을 앞으로 사용하였고 나미가 신비한 화살을 피해 킬각을 벗어납니다. 케이틀린의 덫이 도주로를 차단하여 망설이다 전멸을 사용했으나 그대로 죽고 말죠. 물론 도주기를 돌진기로 사용하는 방식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많은 매드무비와 영상에서 앞비전, 앞구르기, 앞대시로 멋있는 장면을 연출해내는 것을 보았으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는 충분히 근거들을 따진 뒤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스킬을 맞고 맞추지 못해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손해볼 확률을 낮추는 선택을 하고 높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티어를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프로 선수들은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수들의 관전 영상을 분석하며 확인해 보죠.
앞에 교전으로 인해 양팀 바텀의 스펠이 전부 빠졌습니다. 블루팀 미니언이 많고 블리츠크랭크는 미드에 로밍을 간 상태입니다. 질리언이 앞전멸을 쓰고 스턴을 연기하려 하지만 스킬을 피하고 앞비전을 쓰며 오히려 상대에게 위협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질리언의 체력이 낮아 앞비전을 써서 잡으려고 했다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질리언이 앞전멸을 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리츠크랭크가 미드에 보였고요. 킨드레드가 죽어 우물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텀에 빅웨이브가 쌓여있어 설령 이즈리얼과 킬을 교환하게 되더라도 케이틀린과의 성장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즈리얼의 비전 이동이 쿨타임이었습니다. 질리언이 입장에서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이즈리얼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의 스펠이 하나도 없었고 상대 정글러는 미드에 보였으며 상대의 위협적인 스킬이 전부 빠졌다. 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즈리얼은 앞비전을 하고도 유유히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앞에 두 영상과는 다르게 말이죠. 단순히 앞비전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도 근거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룰루가 블리츠의 로밍으로 미드에서 잡힙니다. 커버를 갖던 질리언이 그대로 미드 CS를 받아먹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탑에서 헤카림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바텀은 2렙 차이가 나고 바텀에 올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룰루 선수는 더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박하죠. 스킬을 최대한 케이틀린의 체력을 깎는 데 집중했고 다이브에 성공합니다. 질리언이 뒤늦게 커버를 와보지만 뒤따라온 블리츠에 의해 킬을 내주고 맙니다. 공격적인 판단을 할 때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이아 하위권 유저들이 파악하지 못했고 룰루 선수가 파악한 근거들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정글러의 위치를 알고 있어 있었다. 상대방의 위협적인 스킬 및 스펠의 보유 상황을 알고 있었다. 바텀에 합류할 수 있는 챔피언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물론 솔로 랭크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번 그리고 2번이 전제되어야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 랭크에서 흥했을 때는 본인이 캐리하고 망했을 때는 본인 때문에 게임을 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는 위의 근거들을 파악하지 않으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라인을 바라보고 아군은 바라보지 않았을 때 공격적인 성향을 감추지 않고 게임을 하는 것만큼 위험 플레이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룰러 선수가 이 공식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전을 해보겠습니다. 라인이 상대 타워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블리츠의 그랩이 적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거 중 2번을 파악한 룰러 선수는 드레이븐이 W 스킬을 맞자 앞으로 비전 이동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1번 근거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앨리스의 갱킹과 블리츠의 전멸 호응으로 2킬을 내어주고 말죠. 분명 이즈리얼의 W 2 스킬은 매력적인 콤보입니다. 처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앞비전을 하고 남의 Q 스킬을 피했다면 이득을 볼 수 있던 상황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피지컬이 뛰어나다고 한들 아무 근거 없이 공격적으로 도주기를 사용한다면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비전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앞비전을 쓸 때에는 확실한 근거와 함께 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설명드려야 할 것은 서폿의 유형입니다. 서폿을 큰 틀로 나누었을 때 견제형과 교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견제형은 카르마, 룰루, 나미, 럭스, 유미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원거리에서 상대 체력을 갉아먹는 챔피언들이고 교전형은 레오나, 브라움, 알리스타, 쓰레쉬, 블리츠크랭크, 노틸러스 등과 같이 강력한 CC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텀 라인전에서 보다 앞장서서 교전을 유도하는 챔피언들입니다. 한 번에 승부를 봐야 하는 챔프들이기도 하죠. 견제형 서포터와 라인 클리어 및 견제가 용이한 원딜이 같은 라인에 서게 된다면 둘의 시너지가 매우 좋아 굉장히 강력한 바텀 라인전을 가져갈 수 있으나 상대방이 교전형 서포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글이 개입했을 때 호응이 좋기 때문에 무작정 푸시했을 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더 큰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견제형 바텀과 교전형 바텀이 맞붙었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다이아 유저들과 선수들의 경기를 분석하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틀린 소라카 대 노틸러스 직스 구도입니다. 케이틀린 소라카가 2랩을 먼저 찍을 수 있어 라인 주도권을 가져갔고 상대방의 타워 앞까지 웨이브를 밀어 넣으며 압박을 합니다. 대포 미니언이 지어지는 타이밍에 노틸러스가 교전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무빙을 합니다. 미니언 숫자가 비슷하고 본인들은 타워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랩을 적중하면 이길 것이라 판단한 무빙입니다. 노틸러스의 그랩이 미니언에 적중하고 적정글의 동선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위협 스킬이 빠졌다는 생각이 지속적인 딜 교환을 걸고 있습니다. 사일러스가 리신보다 빠르게 바텀에 합류하였고 노틸러스의 전멸 패시브 활용과 그랩으로 바텀에 킬을 만들어냅니다. 견제형 바텀은 무난히 흘러갈 시 바텀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전형에게 한 번이라도 킬을 내주어 격차가 벌어진다면 상대방에게 교전 주도권까지 마저 내주게 되어 장점이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견제형 바텀은 아군의 정글이 근처에 없다면 상대방에게 전멸 스킬의 거리를 내주지 않는 선에서 견제를 해야 합니다. 애쉬 카르마 대 세나 블리츠 구도입니다. 블루팀의 라인 클리어 능력과 견제 능력이 월등히 좋아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CS 차이를 낸 상태입니다. 블리츠가 렌즈로 바텀의 와드를 지웁니다. 아군 정글은 위쪽 동선을 밟고 있고 카서스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인 클리어를 하고 아군 미니언과 함께 상대를 압박하려 했으나 블리츠의 전멸 호응으로 인해 적에게 2킬을 헌납하고 맙니다. 그동안 교전형 바텀으로 무난히 흘러갔기에 얻을 수 있었던 CS 이득을 이번 교전으로 전부 잃었습니다. 이후 장면에서 정글 개입이 없었지만 카르마가 힘을 한번 잃었기 때문에 섣불리 상대 타워까지 이제는 압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프로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시면 무슨 말을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인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구마유시 선수의 화면을 같이 보시죠. 사일러스가 탑에서 잡히고 앨리스는 탑에 남아있습니다. 바드의 스턴과 함께 케이틀린이 큐를 맞춰 딜교환을 성공합니다. 스레쉬가 살짝 앞에 나왔을 때 2대1 법칙이 적용되어 유리한 딜교환을 걸어준 것이죠. 아군 정글이 뒤에 없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핑크와드를 위쪽 부시에 박아두고 상대 시야를 지워줍니다. 앨리스가 탑 쪽으로 무빙하자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상대 정글 미드가 전령 쪽에 보이자 바로 타워를 압박해주는 모습이고요. 바드가 전령 쪽으로 합류하려는 무빙을 보이자 CS를 포기하고 아예 타워 쪽으로 빠집니다. 이와 같이 프로들은 공격적인 판단을 할 때 확실한 근거와 함께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절대 무리를 하지 않죠. 소개드릴 세 번째 유형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유형과 관련이 높은 유형인데요. 앞선 유형은 적 바텀이 호응이 강할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려야 하는지 말씀드렸다면 이번 유형은 아군 정글의 동선과 상대 정글의 동선에 따라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려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텀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상대 정글의 위치, 아군 정글의 위치를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교전이 발생했을 때 확률할 수 있는 아군의 숫자가 더 많은지, 위 조건을 따져봤을 때 유리하지 않다 생각이 든다면 상대를 압박하기보다는 라인을 빠르게 밀어넣고 시야 작업을 하거나 정글 몸을 챙기는 등 다른 플레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트런들이 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대 스레쉬가 미드에 있던 모습이 보여 케이틀린이 압박을 하는 모습이죠. 헤카림이 블루팀 레드캠프를 지나는 모습이 핑크와드에 포착이 됩니다. 하지만 케이틀린은 그대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지르의 순간이동 헤카림, 스레쉬가 위에서부터 바텀을 조입니다. 케이틀린과 스레쉬 그리고 뒤따라온 카타리나까지 마무리되며 포탑골드 3개까지 내주는 모습이죠. 적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속해서 미니맵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헤카림의 동선이 보였고 스레쉬가 미드에서 사라졌지만 무리해서 타워를 밀다가 데스까지 연결된 상황입니다. 테디 선수는 비슷한 조합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상대를 압박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케이틀린 카리마로 CS 차이를 어느 정도 낸 상황이고요. 아군 앨리스의 위치가 미드에서 노출되었고 적 정글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아군 바텀에는 와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레쉬에게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아예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최대 사거리에서 미니언을 스킬로 받아먹습니다. 상대가 바텀 쪽에 있다라는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군 앨리스가 바텀으로 내려오자 그제서야 미니언을 때립니다. 아군 킨드레드가 빠진 것을 늦게 확인하였는지 스레쉬의 퇴각 판단이 다소 늦었고 테디 선수가 킬을 따냅니다. 테디 선수는 조합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CS 격차를 내었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군 정글이 거리가 있고 상대 정글이 보이지 않으면 미니언을 포기하고서라도 거리를 벌려줍니다. 특히 와드가 없고 정글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을 때는 더욱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최소한의 안전거리는 상대 CC기계 거리 플러스 전멸 거리입니다. 견제형 조합을 뽑았을 때 라인 압박의 강도는 아군 정글과의 거리에 반비례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면 약하게, 거리가 가까우면 강하게 압박을 하기만 해도 충분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조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폿의 유형 중 교전형 챔피언 그리고 바드 정도는 라인에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라인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다고 판단이 들면 빠르게 로밍을 다닐 수 있는 챔피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프로들의 습관 4화, 5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서폿의 입장에서 로밍이 적기라고 판단되는 때가 분명히 있고 로밍을 갈 때가 발생하죠. 하지만 뜻하지 않게 교전이 길어지거나 동선이 꼬이게 되면 원하는 타이밍에 바텀에 합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다이아 하위권은 어떻게 그리고 프로들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비교하며 잘못된 습관들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모르가나가 그레이브즈에게 견제를 당해 귀환을 합니다. 아군 정글은 상대 두꺼비를 먹고 있고 르블랑과 세트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바텀 라인에 빅웨이브가 쌓여있어 부시의 와드를 박으며 눈치를 보지만 세트의 마법공학 전멸로 킬을 내주었고 뒤따라온 아칼리마저 데스를 기록하고 말죠. 모르가나가 웨이브가 몰려오는 타이밍에 무리하게 시야를 잡으려다가 피가 빠졌고 귀환을 하여 진이 웨이브 손실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르가나의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진은 이후에 웨이브를 놓치기 싫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르블랑과 세트의 위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의 잘못 또 있습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혼자 웨이브를 챙기기 위해 앞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소탐 대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르블랑은 잠시 보였을지 몰라도 그분은 근처에 있었고 세트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아칼리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백업을 오고는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 실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대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다이브 가능성이 높음에도 앞으로 나아간 것, 그리고 부시에 누가 있을지 모름에도 다가간 것. 그나마 아칼리가 합류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웨이브를 걸어갔다면 아슬아슬하게 도박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마저 도 위험한 플레이였습니다. 또한 오른쪽 벽으로 붙어서 움직여야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죠. 물론 애초에 아칼리가 오기 전에 웨이브를 먹으러 간 플레이 자체가 큰 실수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게임을 100판 중에 한 판이라도 더 이겨 티어를 올리고 싶다면 이러한 서폿의 행동에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강조드린 나의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맥락과 동일하며 이러한 습관이 50판을 이길 것을 55판을 이기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게 쌓이면 티어가 오르는 것이죠. 프로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군이 푸시하는 라인입니다. 바드는 시야 장악을 하러 바위계 쪽으로 동선을 잡았고 상대 블리츠크랭크는 집을 갔다 라인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완전히 밀리지는 않았고 애쉬는 라인을 프리징합니다. 바드가 집에 갔고 세나는 블리츠에게 각을 주지 않기 위해 라인을 포기하고 쭉 빠져줍니다. 바드가 도착하여 위쪽 부시 시야를 잡은 다음에야 라인을 클리어하며 CS를 챙기죠. 애쉬가 라인을 프리징했기 때문에 CS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세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CS를 한두 개 더 먹는 것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원딜러들의 안전한 포지셔닝이라는 키워드 아래 네 가지 체크해야 할 유형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데스가 적다고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데스가 많은 것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원딜러들에겐 말이죠. 실제로 관전을 해보면 상위권 유저들에 비해 하위권 유저들의 데스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아군 정글과 상대 정글 위치에 근거한 포지셔닝을 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고 CS를 한두 개 더 챙기겠다고 앞으로 나아가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데스들이 하나둘 줄어들면 여러분의 티어도 하나둘 상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티어 상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